치과를 먼저 어디를 펴냐면은 뒷부분을 펴봐. 형의 본문에, 아, 너 그거 저거 교재 펴. 자, 교재에 쭉 넘어가 봐. 이게 뭐야? 성윤아, 우리 교재 24페이지 펴. 자, 우리 그래머를 했단 말이야. 근데 요번에 화법이 들어가. 근데 우리 설마 저번에 화법 같이 했는데 또 까먹을 수 있으니까 해보자. 또 우선 첫 번째 문장에, 자, 뭐, 가르시아 플로 said she was teaching her students how to tell fake news from real news. 여기서, 자, 앞에 봐, 성윤아. 이거 지금 간접 화법에 직접 왜? 간접화법이잖아. 직접화법은 따옴표를 가지고 와서 진짜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해야 돼. 그치? 그럼 여기 해볼게. 자, 가르시아 플론은 말했습니다. 그녀가 그녀의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었다고. 자, 우리 테레이 프롬비 뜻이 뭐였어, 선배님? 테레이 프롬비. 빨리 얘기해. 너 10시까지 안기기 전에 빨리 얘기해. 아니, tell A from B 의미가 뭐였어? 다시 적어. A와 B를 구별하다지. 그럼 distinguish A from B라고 그랬지. 그치? 자, 왜 가르시아가 뭐라고 얘기했어? 그녀가 학생들한테 가짜 뉴스와 진짜 뉴스를 구별하는 법을 가르쳤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럼 직접 화법으로 바꿔볼게. 우리 이렇게 간접에서 said는 직접에서 누구가 said가 된 거야? 어떤 동사가 said로 되느냐? said 그대로 said. 자, 그러면은 자 이건 바로 적어다 볼게. 자, 가르시아 플러는 said 이렇게 썼지. 됐지? 자, 그다음에 이제는 우리는 사실 여기에 대시 빠져 있어. 너도 적어. 콤마 따옴표로 올라간다. 콤마 따옴표. 됐어? 그러면 이 여자가 직접 화법으로 얘기하면은 이렇게 얘기했겠지? 저는요, 나의 학생들에게 가짜 뉴스랑 진짜 뉴스 구별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되겠지? 그럼 여긴 주어가 누가 돼야 돼? 아니, 성윤아, 이걸 갖다가 하는 거 연기라고 생각하고 이 사람이 인터뷰를 한다 생각해봐. 주어가 누가 되게 이 여자가 말했잖아. 뭐라고 있어? 나는이 되어야 될거 아니야. 나는요 이렇게 얘기했을 거 아니야. I. 자, 그다음에 여기 볼게. 여기 워주고 앞에 said야. 두 개가 같은 시제가 됐지. 그치? 원래는 여기 시제가 어때야 두 개가 같은 시제로 들어갔어. 여기 현재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I am 이렇게 되었어야지 우리가 얘 시제에 맞춰서 과거가 된다고 했잖아. I am teaching. 이 her이 누구야? 뭘 바뀌어? 마이. 뒤에는 바꿔줄 게 없어요. 그럼 my students how to tell fake news from real news 이렇게. 이렇게 다 들어가. 그럼 이런 거야. 자, 가르시아 플로가 말했습니다. 저는요, 내 학생들에게 가짜 뉴스와 진짜 뉴스를 구별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야. 자, 두 번째도 볼게. 자, 우리 여기 밑에 파란색이 뭐라 하냐면, Oh, I'm very happy to meet you. 뭐래? 야, 나 너를 만나서 너무 기뻐. You are very tall. I'm not crying. 야, 너 굉장히 키가 크구나. 나는 울고 있지 않아. 뭐 이상한 말을 해? 비가 뭐라 그래? Oh, you look great. 너 굉장히 멋져 보여. You have blue eyes like me. 야, 너나 같은 파란 눈을 갖고 있구나.
C가 she told her brother that she was not crying. 야, 그녀가 그녀 오빠한테 그녀는 울고 있지 않다고 말할 때. 자, 그럼 우리 10번에 딱 보니까 이게 지금 간접합법이야. 그치? 성현아, 우리 직접합법에서 어떤 동사가 told로 바뀌었어? 아닌데? 직접합법에서 tell 안 쓰는데? 같이 펴놓고 봐. 그러니까 집에서 문제를 좀 풀어봐. Say to잖아. Say to가 털로 바뀐다고 했잖아. 그치? 그러면 그대로 얘는 뭐야? She said to her brother 이런 문장이었겠지. 자, 그 다음에 that은 누구로 바뀐다? that은 누구였어? 표지 무슨 디스야 지금 접속사 된 말하는 거 아니야 선생님은 어? 그러면 그녀가 그녀 오빠한테 그녀는 울고 있지 않다라고 말할 때 얘가 어떻게 말했겠니 여기다가 대화처럼 말해봐 그녀가 누구야? 나는 자 워즈는 I am not crying 이걸 지금 바꾼 거지, 그치? 나 울고 있지 않아? 라고 오빠한테 말했대.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쭉 내려가 볼게. 자, 그리고 우리 이번에 if나 whether이 들어가지? 이때 들어가는 if나 whether은 이 if가 어떤 의미를 가져? 불러봐, 의미가 뭐야? 아, 그걸 다 꺼먹으면 어떡하냐? 의미가 뭐야? 인지 아닌지 누구랑 똑같다고? 누구랑 바꿀 수 있다고? 어? Whether 아니야 무슨 머릿속에 지우개 들어있어? 선생님이 주로 if나 whether절은 앞에 이런 동사가 나오면 if나 whether절이 나온다 그랬어. 어떤 동사는? 다시 외워. 불확실이라고 그랬지. 그치? 자, 저거 궁금해요. 알고 싶어. 물어봐. 위에처럼 뭐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어. 이런 것도 뭔가 불확실이잖아. Do you know? 너 아니? Can you tell? 말해줄래? Not sure. 확실하지 않아. 빨리 적어. 이렇게 뭔가 궁금해. 알고 싶어. 물어봤어. 확인해봐야 되겠다. 너 알고 있니? 말해줄래? 난 확실하지 않아. 이런 것도 불확실 나타내는 동사는 뒤에 if나 whether이 나온다. 지금 빨리 외워. 인지 아닌지 물어본다. 인지 아닌지 알고 싶다. 이렇게 되겠지. 여기 있어? 여기 있지? 그리고 뒤에는 주어 동사 순서가 돼야 돼. 이거 간접 의문문이야. 알겠어? 자, 그럼 외웠으면 밑에 볼게. 1번에 이렇게 했어. 나는 그녀가 내 선물을 좋아할지 궁금해. 자, 궁금해 자체가 불확실이지. 그러면 이 I wonder 뒤에다 누구 써야 돼? if나 whether 써주면 되겠지, 그치? if 또는 whether 쓰면 돼. 두 번째 뭐라 그랬냐면은 나는 그가 나에게 꽃을 줄지 모르겠어. I don't know. 자, 이것도 불확실이네. 그러면 뒤에는
또 if나 whether. 자, 세 번째, I want to know. 알고 싶다라는 것도 불확실이지. 그 다음에 그가 공을 던질지. 자, 누구 쓰면 돼? if나 whether. 그치. 둘 중에 하나 쓸게. 그가. he. 던질지. 던진다고 했는데 여기 누가 들어가야 돼? 윌이지. 아직 안 던졌잖아. 자, 4번은 나는 그들이 나에게 크게 박수를 쳐줄지 확신을 못하겠어. 우리 확신하지 못하다. I'm not sure. 그 다음에 if나 whether 쓰고. 자, 주어는 그들이. they. 그 다음에 또 동사했는데 아직 얘가 큰 박수를 쳐준 게 아직 아니잖아. 오예. 자, 5번에 나는 그들이 우리에게 부채춤을 보여줄지 궁금해. 나는 궁금하다. I wonder. 그 다음에 불러. If, 그 다음에 they, 오케이. 그 다음에 will, 보여주다. 오케이. 그럼 이렇게 쓰면 돼. 어? 아, 그 성현이 그 얘기를 해줬어. 근데 if가 원래는 인지 아닌지 말고 우리가 처음에 배웠던 건 무슨 의미야? 만약에 뭐 그것만 하면 돼. 그때는 쓰면 안 되고 이때 인지 아닌지에서는 미래면 미를 꼭 써야 돼. 알겠지? 꼭 그거 중요해. 근데 안 그랬으면 그거 얘기해 주려고 그랬거든. 성훈아, 우리 이거 다시 하나 볼게. 자, 얘가 뭐라 했냐면은 She said she liked you 그랬지. 야, 그녀가 말했어. 그녀가 너를 좋아한대 이랬거든. 요거를 우리가 직접으로 한번 바꿔볼게. 성훈아, 우리 아까처럼 said는 직접일 때, 아, 간접으로 said가 바뀌면 직접일 때 누구 했었던 거야? 누구였었어? said는 똑같이 said야. 그리고 직접일 때 said2가 간접에서 told로 바뀐다. 그치? 그럼 이건 그대로 she said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직접이니까 뒤에 누구 찍고 누구 올려야 돼? 누구 찍고? 콤마 찍고, 따옴표. 그리고 성윤이 앞에 봐. 여기 두 개가 지금 같은 시란 말이야. 그치? 그러면 그녀가 얘기하는 거 여기 주어가 뭐가 돼야 되니? I, 그렇지. 자, like는 어떤 시점에 like가 된 거야? 얘가 현재였을 때 여기 맞춘 거 아니야. 그럼 여기가 like겠지. 그치? 자, 그다음에 여기는 봐봐. 여기서 유가 아니야. 얘가 뭐라면 나는 토니를 좋아해. 그랬거든. 그러면 그녀가 말했는데 그녀가 너를 좋아하는데 너가 누구냐? 여기서. 너가 누구야? 토니. 그럼 토니를 뭐라고 그래 여기다가? She said? 뭐라 그랬을까? I like you. 이렇게 말했겠지. 그치? 자, 밑에. 얘가 뭐라면, I want some water. 아, 나 물을 좀 마시고 싶어. 얘가 뭐라 그러냐? The old man said he wanted some water. 이랬지. 야, 그 늙은 남자가 물을 좀 원한다고 말했어. 자, 성현이. The old man. 그 다음에 said는 뭐가 said가 된 거야? said. 그 다음에 이제 누구 찍을까? 콤마, 따옴표. 성윤아, 이때 히랑 앞에 있는 올드맨이 똑같네. 그럼 얘가 뭐라고 읽는 거야? 아이. 자, 원티드 시 어떻게 돼야 돼? 현재로. I want some water. 나는 물을 좀 원해요. 이렇게 얘기를 했겠지? 오케이. 자, 밑에 가볼게. Oh, my sister looks happy. 내 여동생이 행복해 보여. 밥이 뭐라니? 야, Bob said his sister looked happy. 이렇게 돼 있지? 자, 볼게. said는 어떻게 바뀌었을까? 어떻게 바뀌었을까? Bob said, 오케이. 그 다음 누구 찍을까? 누구 찍을까? 곰마 따옴표. 자, 근데 성윤은 앞에 있는 Bob하고 희지가 같은 사람이니까 이 희지가 뭘로 바뀌었는지? 마이 시스터, 오케이. 마이 시스터. 그 다음에 룩드는 뭐였어요?
룩스 3인칭이니까 룩스 해피 이렇게 해주면 돼. 됐어? 오케이.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렇게 따옴표를 닫아줘야 돼. 자, 뒤로 쭉 넘어가 보자. 계속 넘어가, 강민아. 이런 데안 들어가니? 뒤에? 안 들어가, 여기는? 그러면. 형이나 여기를 한번 넘겨봐. 32페이지. 우리 read and write을 이제 우리가 이거를 다 배웠단 말이야. 여기 우리가 배운 7과의 좀 주제라고 보면 되거든. 자, 와서 배워라. 그러면서 우리 7과의 주제가 생각하는 법을 배워야 돼. 어떻게 생각해야 돼? 여기서. 어떻게 생각해? 우리 여기가 비판적 사고잖아. 어떻게 생각해? 비판적으로. 어떻게 쓸까? 크리티컬, 그치? 우리가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법 이렇게 되거든. 뭐에 대해서? About information you see. 네가 보는 정보를 비판적으로 생각하기. 오케이? 자, 그럼 그게 비판적으로 생각하려면 먼저 책 확인을 해야 돼. 성현아, 여기 나온 if가 만약에 뭐뭐라면일까? 인지 아닌지. 확인하다라는 동사는 아직 내가 확실하지가 않으니까 확인하는 거지. 인지 아닌지야. 자, 그러면 그 정보가 이런 소스로부터 왔는지 아닌지로 확인하래. 우리 소스가 뭔데? 원천. 그럼 앞에 뭐가 붙어? 어떤 원천에서 와야 돼가? 올바른 원천. 누가 돼야 돼? Right.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체크 carefully 우리가 신중하게 확인을 해야 돼. What is A and what is false? 가짜인지 진짜인지 우리 진짜 여기다 뭐 써야 돼? What is? 리얼이야? 추루야? 리얼이네. 어디가 맞네. 오케이. 그게 진짜인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 뭐 쓰는 거야? 여기 뭐 빈칸 뭐 들어가는 건데? 우리가 왜이 기술을 배우는지. 자, 스토리즈 왜 그럴까? 이야기가 굉장히 빠르게 어떻게 된대? 스프레드가 뭐야? 확산돼. 뭐 때문에? 인터넷 때문에. 그렇지? 자, 그래서 there are many internet sites. 많은 인터넷 사이트가 돼 있는데 어떤 정보로 가득 차 있어? 거짓, 그치? false 이렇게 되면 되지. 오케이. 자, 우리는 쭉 넘어가자. 그럼 이제 성윤이랑 이제 8과 한번 들어가 볼게, 성윤아. 성윤아, 너는 이제 내려가. 너 내려가서 여기 플러스 플러스. 미쳤어, 너. 웃어? 프로라 내가 프로라 그러잖아. 몇 발이 죽을 때. 너 내려가서 지금 풀고. 너 월요일까지 안 풀으면은 너그 저기 남길 거야. 알겠지? 생활용어 빼고 다 빨리 내려와. 빨리 와. 나랑 같이 가. 뭘 하품을 해? 아유.